여러분, 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요. 한국 허니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.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저한테 항상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댓글쟁이 여러분들,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. 고맙고 감사해요. 기분 전환이 많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오늘 밤은 모든 걸 다 털고 푹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해요. 늘 고맙고요.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린 알잖아요. 경험상.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걸. 그리고 만약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건 과거가 될 것이고,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현재를 살아야 하고. 그렇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 정신은 항상 되돌릴 수 있잖아요. 곱씹으면서 과거를 생각을 해내잖아요. 특히 좋지 않은 일도 기억을 해내니까. 그런데 기억을 하지 말고 잊자는 게 아니고요. 기억은 하되 그 기억을 통해서,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이 아팠다면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, 이해심을 더 많이 가지는,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제 곁에 계셔주셔서 제가 참 많이 든든하고요. 행복해요. 고마워요. 저 이제 집에 갈 건데 푹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많이 기분 전환이 되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중간중간에 남긴 열차를 타고 또 제가 봤던 풍경들을 몇 커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많이 고맙고 든든합니다. 고맙고 사랑해요. 안녕.